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17개 시도지사협회는 오늘 서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이사는 청와대와 청남대를 연계한 국내 최고의 국민 관광지 육성과 카이스트 대학 오송 유치, 세계 무예 마스터십 국가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약한 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